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들의 체육 선생님 토마스 강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운동기구는 자이로볼입니다. 자, 자이로볼 제가 평행봉하다가 이제 손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걸로 오늘 제안하는 법 알려드릴 거거든요. 자,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골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재활 운동으로도 좋고요. 전완근 힘 기르는 데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제 조금 앞으로 나올게요 제가. 자, 여러분들 자이로볼을 보시면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. 화살표 방향이 있거든요. 여기 방향으로 두 손을 잡고 쭉 밀어줍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이렇게 밀어주고요. 난 다음에 자, 내가 오른손잡이면 겉면을 잘 잡는데 꽉 잡지 마시고요. 손끝을 살짝 여기 보시시면 이 모서리 있죠. 걸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, 그 이유는 이거 너무 세게 잡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왼손을 떼고 원심력에 맞춰서 돌려줍니다. 자, 원심력에 맞춰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. 자,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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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. 자,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이 자이로볼에 힘이 많이 맞거든요. 그러면 그때는 꽉 잡아도 상관없습니다. 꽉 잡고 돌려주세요. 악력을 최대한 이용하셔도 돼요.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. 그럼 색깔표이 계속 변하고 손목하고 전완근 그리고 이두에 힘이 갑니다. 자, 둘. 자, 잘 돌려주세요. 툭툭툭. 자, 볼펜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자이로볼을 돌려주시면 되고요. 이거는 뭐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뭐 5분 정도 하루씩 해주시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상 토마스 스포츠 교실의 토마스 강의였습니다.